아, 이 치킨, 맞아. 제첫 영상에 나온 치킨인데, 그거 한번 같이 봐볼까, 우리? 옛날 치킨 영상 한번 볼까? 나도 소리 좀 들을게요. 닭 상태는 비슷한 것 같은데? 그때랑 지금이랑? 통닭입니다. 시장 앞에서 파는 전형적인 시장 통닭인데요. 다리 길이가 요만해요. 한 마리에 5,500원, 현금가. 카드는 6,000원. 두 마리는 9,900원. 왜 말하는 게. 역시, 치킨은. 역시 치킨은 뭐요? 뼈채 뜯어먹는 이 맛. 그런 것 같아요. 튀김가루가 굉장히 얇은데 아주 바삭해요. 바삭해요? 느끼한 맛이 훨씬 더합니다. 안 느끼해요. 그래요. 안 느끼해요? 맛있다고 해요, 그냥. 눈물 난다고 하는데, 야, 이건 무슨 눈물일까, 이거는? 뭐, 거의 과자 먹는 소리 같죠? 과자 먹는 소리 같죠? 이 말을 왜. 그렇죠. 지금 영상도 슬픈 과거가 될 수 있다고? 안 그럴 것 같아. 지금은 슬프진 않을 것 같아. 말 좀 하세요. 맛있어요. 맛있지. 음식 먹을 때는 그러니까. 음식이 건강에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먹으면 건강에는 그리 악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더라고요. 뭔 소리예요? 아, 그렇다고 한다. 진짜. 오히려 막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오히려 그게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먹을 때에는 항상 웃으면서. 그래서 먹을 때마다 웃으시는구나. 야, 잊고 있었네요. 얼마 전에 봤는데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. 그게 조선시대 때 생겨난 거래요. 아, 그래요? 그렇게 오래됐어요? 왜요? 왜 생겼지? 왜 생겼냐면 그때는 밥을 뭐 한상에서 돌아가면서 먹나? 그랬어가지고 로테이션이었군요. 먼저 먹는 사람이 빨리 먹고 그 자리를 비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또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가족 간에 밥 먹을 때에도 뭐 예절처럼 되었다가 요즘은 네. 큰일 나죠.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 없다. 그러면 뭐예요? 뭔가요? 뭘까요?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죠. 아, 화목하지 않은 가정. 진짜 진짜 착하다. 와우. 답변이. 야, 용어 선택 봐. 콩가루 집안이지 이런 것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 살짝 매콤하게 양념이 돼 있거든요. 네. 그냥 후라이인데. 제 것도 지금 매콤하게 돼 있어요. 과자 먹는 것 같아요. 그 말 지금 세 번째인 거 아세요? 두 번째인가? 원래 이런 날에는 딱 네. 치킨에 맥주 한 잔 딱. 아, 맥주. 저 맥주 되는데, 먹고 있어요. 술을 잘 안 먹습니다. 아, 진짜요? 난 뭐냐? 나 타락했나? 야, 나 진짜 순한 맛이었구나. 제가 저랬습니다. 순수했네. 아, 갑자기 뭉클해지네. 야, 더 젊어진 것 같아요? 조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, 이때는. 그냥 진짜 형광등 밑에서 먹은 거라서. 여기 보이세요? 그림자 얼굴에 잔뜩 찐 거. 입에 뭐가 붙든 손에 뭐가 붙든 신경을 안 쓰고 네. 그냥 먹어도 돼서 편해요. 근데 그거 손에 묻고 입에 묻은 거 80만 명이 봤어요. 아세요? 근데 네. 요즘 크리스피 치킨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. 그쵸, 요즘 다 크리스피죠. 그거는 그냥 뭐랄까 네. 튀김옷이 너무 많아, 두꺼운 것 같아서 네.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베이크 치킨 맛있는데, 구운 거. 바삭하게. 구운 거 맛있어요? 굽네 치킨 좋아하셨어요, 혹시? 지금 튀긴 거 엄청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. 언행 불일치.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하네. 혼잣말 하면서 뭘 먹어본 게 처음인데,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러려고 어색하지 않았나 보다. 나중에 100만 유튜버 되시더라고요. 3년만은 더 고생하세요. 좋은 건지, 안 좋은 건지. 좋은 것 같아요. 목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요? 그 뭐 닭한테 항생제 같은 거 주사 넣을 때 네. 다 이쪽 목 부분으로 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네. 별로 안 좋대요.
아, 그래요? 근데 뭐 그러면 그거 맞고 몸에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떡하지? 개나 얘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? 그쵸? 그럼 먹어도 된다는 소린가요? 맞아요? 왜 카메라 발로 차세요? 아, 네. 다시 발로 옮기시는 카메라가 센스. 이동을 했습니다. 네. 다리를 폈더니 그 뭐지? 먹을 때그 쩝쩝 소리 별로 안 내는 것 같지 않아요? 요즘에 그런가요? 비하면 좀 많이 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. 이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? 먹을 때 네, 이렇게 뭐가 재밌어요? 막 이렇게 쩝쩝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진짜. 그래서 쩝쩝 소리 좋아하는 분 계세요? 본인은 먹을 때 네, 저요. 그 소리가 들려야 뭔가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. 아, 그분들은. 어떻게 먹겠어요? 먹을 때마다 계속 막 이렇게 먹겠죠. 뭐 그건 자유인데 이게 그 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쵸. 극혐하시는 분들 많죠. 그런 건 집에서 혼자 먹을 때만 알겠습니다. 하는 게 좋겠죠? 그쵸. 말좀 끝내고 드시면 안 되나요? 왜 자꾸 말하시면서 중간에 끊었다가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? 근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. 퇴근할 때 왠지 오늘은 참 치킨이 먹고 싶은 것 같은 그거 오늘 아니세요? 그런 느낌이 들 때. 저는 자주 있는 편은 아니어서 네. 한 달에 한두 번.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, 그 정도면.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. 아, 그래요? 와, 내일 저녁에 친구랑 김밥 천국 가서 우동에 김밥 먹기로 했는데. 아, 진짜요? 그 친구 잘 지내나 모르겠네. 아니, 근데 왜 이불을 친구랑 같이 보내시죠? 가족이 있지 않아요, 지금? 볼 때는 되게 배불러요? 병아리 같은데, 네, 병아리 같았어요. 일단 먹으니까 그래도 배는 엄청 부르네요. 그쵸, 치킨 닭두 마리 드셨으니까 배부르죠. 역시 평소에 과식을 별로 안한 보람이 있는. 아, 과식 안 하시는구나. 하지만 왠지 그런 거 네. 있잖아요. 배는 부른데 뭔가 더 먹고 네. 싶을 막 그런 때. 자주 그러셨던 것 같은데. 지금은 왠지 네. 그냥 라면을 끓여 먹으면 좋을 두것 마리 먹고 또 같지만 라면 드신다고요? 참아야지. 네, 참으세요. 손가락 좀안 빨아 드시면 안 되나요? 아니, 그거는 끝나고 좀 빨아 드세요. 네, 이상입니다. 안녕. 이거 보고 한 마리 사와서 드세요. 아, 잘 드시네, 야무지게. 근데 진짜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잘 찍었네. 잘된 이유가 있구만. 이불킥 하기라고요?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할 때만 해도 좋아요가 하나가 있는겨. 그래갖고 여보,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줬어. 내 영상이 좋은가 봐 했더니 그거 내가 눌렀어. 이래가지고 아내가 그럼 막 조회수 2, 3막 이러면서 그때 막 와, 자기 말고 딴 사람이 내 영상을 봐줬다면서 되게 좋아했잖아. 그죠? 그래서 막 구독자 막한 3명, 4명 막 이랬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독자가 막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막 30명이 되고 이랬었어요. 그걸 깜짝 놀랐지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독했지 하면서 막 되게 깜짝 놀랐는데, 다른 것도 먹어주세요. 뭐도 먹어주세요.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은 ASMR 채널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먹방 쪽으로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흘러갔다.